박항서 베트남 감독, 박항서 감독을 만난다 제목으로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축구연맹 엔드미래 혁신 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대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국회 여야 의원들은 베트남을 들썩이게 한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함께 했다. 베트남을 열광시킨 포용의 리더 주제로 대담에 나선 박 감독은 자신의 리더십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리더십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선수들한테 진정성 있게 대하려고 하고 있고 통역이 없으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쉽게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스킨십인데 손으로 압수하거나 어깨 동무할 때도 있다고 했다. https://imgocomqws5aoepng 이어 제가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저 자신부터 솔선수범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선수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대하려고 했고 순수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https://imgocomjxktv5aoepng 베트남 축구 영웅 박항서 감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소감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베트남을 열광시킨 포용의 리더 박항서 감독을 만난다를 제목으로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https://imgocomjxktv5aoepng 박 감독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축구 대표팀 사령탑에 취임해 4개월이 지난 1월 2018년 아시아 축구연맹 U23 선수권대회 결승 진출, 2018년 자카르타 팔림방 아시안게임 4강 진출이라는 베트남 역사에 남을 대기록을 작성했다. 한국에 잠시 들어온 박 감독은 이번 세미나에서 지난 1년간 베트남 감독으로 일한 소회를 밝혔다. https://imgocomwtrcjxz.png 한국 지도자의 베트남 진출은 박 감독이 처음이다. 제의를 받았을 당시 선택지가 많지 않았지만 프로팀도 아니고 대표팀이기 때문에 부담이 돼 망설였다. 하지만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해 응했다고 했다. 당시 박 감독은 창원시청 감독직을 사퇴한 뒤 야인으로 있었다. 아내의 조언도 있었다. 박 감독은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으니까 가정을 위해 가라고 한 것 같다며 웃어 보였다. https://imgocomjxktv5aoepng 박 감독은 부임 1년도 되지 않아 성과를 냈다. 아시안게임 4강에서 한국을 만났다. 4강이 아닌 16강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이 조 1위, 한국이 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면서 16강이 아닌 4강에서 만났다. https://imgocommam6fmm.png 조별리그 당시 박 감독은
한국을 만나더라도 피하지 말자는 생각이었다. 이영진 수석 코치가 한국을 피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지만 어디든 만나면 만나는 것 아니겠는가.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지고 베트남은 최종전에서 일본을 꺾고 조 1위가 되면서 16강에서 만나지 않았다.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운이 많이 따랐다며 전체 스태프가 15명 정도 있는데 각자 일을 잘 해줬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베트남 언론이나 관계자들도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예상 외 결과를 얻었다고 공을 돌렸다. 박 감독은 U23 선수권 대회 아시안게임에 이어 더 큰 도전을 앞두고 있다. 스즈키컵이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대회지만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 불릴 정도로 현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회로 꼽힌다. 박 감독은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있다. 이영진 수석 코치가 편하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네가 감독이면 편하겠냐고 농담을 건넸다. 하지만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 않은가. 그냥 하던 대로 잘 준비하겠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베트남은 대한축구협회 지원을 받아 다음 달 파주에서 전지훈련을 치른다. 박 감독은 짧은 휴식을 마치고 곧바로 스즈키컵을 준비할 예정이다.